아,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정부 이행 과정에서 장관님한테 물은 걸 초과해서 자꾸 질문한 게좀 안타깝고요. 그 무조건 안보 공백이 있다라는 사실과 다른 그냥 말을 하나 끌어내기 위해서 너무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다음에 무인기업 9.11 테러 했는데 그거는 지금 청와대에 있으나 또는 뭐 용산 지역으로 오나 우리가 대비태세를 못 갔으면 언제든 당하는 거죠. 지금 있는 그대로 있으면 9.11 테러 같은 게안 나고 옮기면 난다고 하는 것이 이 앞뒤가 맞는 발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를 지키기 위해서 무인기 대응 체계는 그건 여기서 우리가 논하지 않아도 당연히 거기 있는 레이더하고 전파 차단이 여러 장비들은 올 겁니다. 그게 민간에 대한 게 아니라 국방부 부지가 넓기 때문에 국방부 본청 꼭대기에 가든 어디에 가든 어딘가 가겠죠. 그것까지 이야기할 거 없고 그 당연히 오는 겁니다. 그다음 경호 경비 부대는 제 굉장히 안타까운 게 다른 것도 물론 군사 배치가 보완이지만 군경의 경호 경비 부대의 부대 명칭을 이야기하고 그걸 어떻게 옮기느냐 이 자리를 공개적으로 이 보고서에 장관님 포함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을 경호하는 부대들의 위치와 이동에 관한 사항을 이 공개된 보고서에 포함할 수 없죠. 예. 그리고 그거는 포함할 수 있어서 비공개로 군사 비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경호실에 작전 통제 준 부대들이에요. 아까 말한 군의 부대도 있고 경찰도 있습니다. 그 배치를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장관님이 비공개라고 우리한테 보고할 수 있습니까? 그건 경호처장 소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주장을 해서 꼭 안보 공백이 있다고 끌어내려고 하는 의도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안보 공백 문제에서 아까 지휘 통제 시스템은 요거는 이미 뭐 거의 다 결론이 난것 같아요. 솔직히 큰 문제 없다. 국방부 합참차장도 국방부 장관님하고 차장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사 부담은 좀 있다. 시일이 촉박하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좀 노력하면 해소될 수 있어요. 상호 협조하고 하면. 그러나 이사 부담이 있다더라도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문민화되고 난 뒤에 김영삼 대통령 이후 역대 정부의 여망상을 충족시키는 이득에 비해서는 이거는 한가하다. 그다음 당선인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들어오고 나면 사실 나오기가 어렵더라. 역대 정부가 다 공약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TF까지 만들으셨는데 들어가 보면 이게 나오기 쉽지 않더라. 그래서 다소 이사의 부담이 가지만 하시겠다는데 왜 이게 정치 논쟁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관님 말씀 중에서 제가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갈게. 4월 중에 연합연설에서 북한이 도발이 돼서 조금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그것도 조금 장관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군생활 했지만은 제가 철원에 있는 사단장입니다. 홍천에 대규모 훈련 갔어요. 그런데 북한이 도발을 해서 비상이 걸렸어. 그럼 부대로 복귀하죠. 그렇잖아요. 네. 원복하잖아요. 훈련 중. 우리 주둔지 책임직을 벗어난 부대들하고 복귀하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전쟁이라는 게 휴식 중에 날 수도 있고 휴가 중에 날 수도 있고 그 휴가 중에 장병들이 복귀하잖아요. 그런데 영내에서 이사하는 겁니다. 멀리 가는 것도 안 해요. 국방부 경내에서 이사하는데 만일 우리가 훈련 중에 도발했다. 아니 국방부 장관님부터 주요 지휘자들은 이삿짐 안 나르실 거니까 바로 빵카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실무자들도 이삿짐 센터 갈 텐데 조금 자기가 일은 할수 있겠죠. 단말기 옮기고. 아 그러다가 놓고 빨리 빵카로 들어가서 비상임무 수행해야죠. 그몇분 걸립니까? 그러니까 군은 어떤 시간 장소에서도 적이 도발하면 바로 대응하게끔 훈련되어 있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4월 연합 연습 때 북한이 도발하면 이사 중에 난리가 나서 그때 대응한다 공백이 생긴다는 논리는 군의 기본적인 체제를 모르는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어려움이 이제 뭐 단일 어려움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겹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연습하고 저희 하는 그 장소하고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를 해야 되는 시기가 마침 저희가 좀 다른 곳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 그 시기 이런 거하고 좀 그러니까 장관님, 맞물려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4월 달에 예. 연습할 때는 실제로 전시에 작전 임무를 수행할 분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분들은 밀 일찍 좀 해버리고 그때는 작전 임무, 왜냐하면 전시가 되더라도 아까 이름이 다 나왔으니까 남패령 가지 않는 또 상당한 우리 직원들은 지금 용산에 있잖아요.
그분들 이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운영의 면에서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된다고 우리가 우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기하고 기간이 저희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